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가 다 나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몸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직무스트레스연구소 대표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그쪽 논문들도 좀 여러 편 썼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잘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 변화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그 논문은 언제 발표가 됐냐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2012년, 불과 한 6년 전이네요. 그때 이 논문이 발표됐는데, 저희 같이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냐? 자, 지금부터 그 논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 논문을 쓴 교수님은요, 아비올라 켈러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의 자료를 보면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네 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안 받았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받았다. 세 번째 많이 받았다. 네 번째 아주 많이 받았다. 자, 이것도 다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첫 번째 거의 안 받았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받았다. 세 번째 많이 받았다. 네 번째 정말 많이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냐고 생각하느냐. 자, 그 믿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별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망가뜨린다고 믿는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나쁘게 만든다라고 믿는다. 이세 가지의 믿음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한 7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사망 위험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사망 위험률이 높아졌고,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자, 일단 사망 위험률이 가장 높이 올라간, 자그마치 43%가 올라간 그룹은 어디였냐면, 역시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서도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그룹에서 올라갔냐면, 스트레스가 정말 나의 몸을 많이 망친다고 생각한다고 믿는 그룹에서만 43%가 사망 위험률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 위험률이 가장 감소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정말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그룹은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중에서 스트레스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강에 미치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그 그룹에서 자그마치 17%나 사망 위험률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야,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몸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룹에서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마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저를 비롯한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게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의 컨셉,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순간에, 예,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정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리처드 라자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연구할 때 대부분 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을 할때 스트레스를 주는 거하고 사람이 받는 현대사회에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물 실험에서 토끼한테 실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막 맹수 울음소리를 들려주거나 막 목을 꽉 조여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람한테 어디에 해당되느냐? 정말 무슨 전쟁이라든가 그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냥 일을 하면서 피곤해지고 사람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받았던 그 동물한테 줬던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뭐냐? 동물은 생각을 해봤자, 예,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없지만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컨셉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인식을 재인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컨셉츄얼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라자라스라는 분은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기만 볼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제 2012년에 나온 이 켈러기어스의 논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맞는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아마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이 한 가지만 바뀐다면 바로 뭐죠? 그렇죠. 이 결과를 보면서 논문 결과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것들, 그 생각만 딱 머릿속에 오늘 컨셉이 바뀌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신과 동시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바뀌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딴 생각을 하셨거나 조셨거나 해서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분명히 건강에 대한 이득은 없으실 건데요. 만약 이 영상을 분명하게 이해만 하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컨셉츄얼리제이션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진 않은 걸로 작용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요, 이것이 나한테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컨셉을 가지시고 생활하신다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엔 더 재미있고 좀더 즐거운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